흰색인 줄 알고 뿌렸는데 검정인 거예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젊은 사람 예전엔 다 흰머리로 만들었는데 굳이 뒷머리까지 흰색으로 깎아서 맞출 필요는 없지 않아요? 아 이거는 검정머리로 할 수도 있잖아. 뒷머리까지. 그래서 이번에는 검정 하향으로 해줄까 하는 거야. 뚜껑을 잘못 닫았네. 얘가 지금 흑색인데 백색으로 닫아버려. 이게는 흰색이네. 이게 검정이네. 이게 검정인데 지금 흑색을 잘못 닫았네. 뚜껑을 잘못 닫았어. 대참사가잖아. 근데 또 막상 칠출을 해보니까 아 흰색도 이쁘다. 아니 검정도 이쁘다. 나름 괜찮지 않나. 원래 조금 까진 부분 채워주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자연스럽다고 무기된 거야. 표준이고 이 정도 하얀 것은 뒷부분만 하얗게 고양이 것처럼 좀 풀어줄 거야. 여기도 아니 이게 잘 안 입혀지면 여기 검정이니까 짝짝이 길하고 묶읍시다. 아니 롤록이라고 묶여. 그럼 되지 않을까? 없지. 열심히 된다. 일단 흰색으로 시도를 좀 해주면 돼. 이렇게 물감처럼 싸는 거다. 어, 냄새. 이제 안 좋아. 근데 막 좀 원하는 거라 모양이 나와주길 바라면. 이거 좀 잘 안 입혀지나 본데? 그냥 검정이식이라고 하고 짝짝이라고 묶읍시다. 나만의 특별한 연도인데. 성공. 연도래 근데 붙인대. 아무튼 성공. 피나 왔어. 문 열고. 환기. 그리고 피난이다. 이거 지저분해. 먼지. 버려. 다 닦아내고 치워내. 머리카락이 진짜 기니까 별거 아닌 다 떨어져. 그냥. 미니 청소기를 돌리든가 해야지 그냥. 파츠 떨어진 거야. 어? 너무 더워. 치워야 돼. 치워야 돼. 됐어. 이 정도는 지웠고. 낙하가 좀 묻어가고 싶거든. 쓰레기 버리고 응? 버릇을 타왔거든요. 아침에 만들어 놓고서 안 먹어갖고 안 시원해서 얼음을 타왔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처음 먹는 건데 초콜릿 양이 분명 많았는데도 우유 맛밖에 안 나고 초콜릿 살짝 조금 달고 커피 맛이 너무 심했어요. 오늘 커피가 제일 진해. 덜 녹은 건지 아니면 다 녹을 시간이었는데 애매하긴 한데 그냥 우유 넣으시려면 초코보단 바나나맛 우유 추천. 왜냐면 초코우유는 살짝 반초코맛 나고 커피 맛이 더 세다. 오늘의 결론.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좀 킨 이유 쉬는 날인 것도 있지만 아유 먼지 좀 막 더러워. 일단은 강아지 사료, 아니 사료래. 또 아까도 간식도 스티커 벗겨서 철수세미로 세점 줘서 빡빡 했는데 원래 이게 되게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. 근데 오늘 거는 유일하게 끈적끈적하면 안 남아가지고 곰인형 만들고 남은 털실로다가 머리카락, 털실, 모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트리프 박스 옥수수 먹으면 주는 거. 방에 감자칩 챙겨왔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컨테이너에다 내려놨어가지고 요거 챙겨주고 마시멜로가 집에 있는데 뭘 먹을지는 잘 모르겠고 홍기탕 이제 먹고 남은 용기인데 어디다 재활용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일단은 좀 이따 밤에 이제 이거 초코 커피 우유 다 마시고 얘를 리뷰 좀 하고 다른 것도 건전지 넣어서 리뷰를 좀 해야겠어요. 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챙기겠다 했던 감자칩 담은 텀블러는 먼지 좀 치우고 바로 요겁니다. 이거 가방에 넣어놓을게요. 그리고 바닥에 이 라카 튄 거 너무 더럽다. 라카 하실 땐 여러분 저처럼 신문지를 까세요. 이제 바닥에 저처럼 그냥 막 하지 말고 이불에 다 튀어가지고 지금 엄청 더럽거든요. 라카 튄 흔적. 얘는 안 빠른 게 아니라 아 물론 아직 안 빠르긴 했는데 빠르게 빨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 라카의 흔적들 시커먼 라카의 흔적들 스프레이 씌워가지고 여러분은 바닥에 하지 말고 신문지 꼭 깔아서 하세요. 좀 귀찮아도 안 깔았어요. 아 귀찮아졌나요? 귀찮아. 얼음이 생각보다 빨리 녹아서 덜어놨는데 반으로 깨졌어요. 놓쳐가지고
반도 아니야. 절반으로 깨진 얼음. 조금 얼음이 남긴 했는데. 얼음 좀 치워줘. 콘센트 조심. 그냥 오구 같아, 오구. 동그랗게만 있는. 오구. 이런, 이걸 리뷰하러 했더니 AA 사이즈잖아. 건전지남 통에는 AA 사이즈 맞는데? 맞나? AAA 사이즈 아니네? 그럼 들어가겠다. 어, 다행히 맞네요. 안 맞을 줄 알고 깜짝 놀랐네. 작은 거 긴 건 줄 알았어. 들어갑니다. 아, 좋아. 그럼 두 개 들어가나 보다. 세 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.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겨가지고. 똑같이 플러스 여기야?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? 조심조심. 이게 고장날 것 같은데. 아니, 세 개 들어가나 봐요. 그렇지 않은가 봐. 두 개가 아닌가 봐. 여긴 또 뭐야? 아, 세 개 맞네요. 은근 많이 들어가네. 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얘도 그럼 플러스 그거인가? 맞나? 넣기가 조금 힘들다. 상인 사놓고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. 저번에 리뷰하고. 근데 넣기가 너무 힘들어. 된 거겠죠? 아마도. 애매하게 돼. 불 들어오나? 안 들어오는데? 여기 마이너스인가 봐요. 아니면 위에는 마이너스. 됐다, 불 들어온다. 잠시만요. 이야. 아, 힘들게 불. 지게임 되게 귀여운데? 할로윈은 더 좋긴 한데 건전지 넣는 게 되게 불편하게 되어있네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정을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. 야, 들어가. 들어가라고. 에이, 낑낑. 낑낑돼. 엄청 낑낑돼. 아, 불편해. 벌써부터 불편하면 어떻게, 뚜껑 어떻게 닫아요, 이거? 만드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? 대체 뚜껑은 어떻게 닫는 거죠? 안 닫히는데? 내가 잘못 집어넣었구나. 죄송해요. 어쩐지 이상하게 된다 했더니 조금 잘못 집어넣었어. 근데도 잘 안 돼. 화면 너머로 지금 끈적끈적 했거든요. 되게 열심히. 됐다. 힘들게 넣었어. 정확하죠? 내가 막 힘들어하는 게 이런 양식을 많이 안 쓰다가 건전지 라이트 이런 라이트 같은 기계는 불 들어오죠?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은가 싶은데 전 많이 안 써봐서 모르나 봐요.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뭘까요? 대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 누르기 편하라고? 오, 유령이당. 만유령이당. 약간 덜 마른 것 같긴 한데 손으로 눌러서 좀 작은 것 같은데 눌렀는데 덜 말랐긴 했어요. 일단 제 생각인데 여기를 칠할 수 있으면 칠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잘 안 칠해지고 이 까만색 머리 좀 치우 여기 밑에 좀 까맣게 덜 칠해진 거고 까만 머리 정확하게 이게 반반씩 되니까 좀 고스트 받은 것 같고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어차피 좀 손가락에 번졌으니까 까맣게 여기도 좀 같이 칠해주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검은 머리로 도색을 해버리던가 애매해가지고 여기 손에 다 묻었죠? 어쨌든 반만 까만 머리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별로면 아예 그냥 까맣게 칠하는 걸로 아니면 하얗게 다 칠하든지 근데 흰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반반 머리 한번 해보고 도전을 좀 해보고 여기도 좀 칠해줄게요. 여기 완벽하게 다 까맣게 칠했고 여기 혀 토톤처럼 흰색을 더 많이 하다 검정을 더 많이 할까 하다가 뒤에가 검정이니까 자연스럽게 검정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 고인 거 보이죠?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. 내가 말하는 원하는 디자인이 안 나와가지고 그라데이션으로 원하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. 흰색이 흰색이 하다가 그냥 이거 옮겨줘야지. 그래야 좀 아무 제대로 안 돼.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좀 스프레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놔뒀더니 여기 흐르는 거 봐. 여기 묻은 거 봐. 이거에 다 묻었어. 녹인? 이거 녹인데. 말리는 것도 힘들겠다. 언제 다 말리는 거야. 바람에 하루 종일 말려도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. 팬더 같지 않을까?
얼굴이 아직 잘 안 칠해지더니 까맣게 칠해진 정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편도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옮긴 다음에 또 말리고 이게 등도 거의 다 완성이 된 말린 것 같거든요. 스프링클 좀 했던 거 빼고 고리 뺐던 거 다시 끼우지. 전전지가 몇 개나 들어가려나? 아니 이런 여기 드라이버가 있잖아. 몰랐네. 여태까지 이거를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. 가위로 풀어줬단 말이야. 또 나사 때문에 또 먹혔어. 여기도 녹았네. 몰랐는데 한 번에 막 만드니까는 예쁘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 위에 가루 떨어져. 아, 잘 안 붙은가 봐. 한번 튼간적 잘 들어가고 여기 녹아서 흘러내렸는데 다시 입히고 녹이기에는 위인데 완벽한 모양이라 애매해가지고 다시 뿌리기도 애매해가지고 리본 같은 거 붙이면 반짝반짝거리니까 되게 예뻐. 리본 같은 거 좀 붙이면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장식이라도 붙이든가. 다시 색깔이 입히기엔 좀 애매해가지고 다른 건 다 완벽하게 해서 만족스러워가지고. 아 이거 다 닿을 뻔했어 바닥에. 안 돼 큰일 났어. 조사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짜잘한 배기도 뜯어낼 건 뜯어내. 큰일 났어. 여기 뜯어. 붙여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자기 뜯어져서 놀랐다 그래 떨어졌다 아니면 안 떨어졌다 상관없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안되면 이면 아까가 이게 문제야. 떨어지면 한 번 뜯어서 아까 조심해야 돼. 순간 접착제로 여기 바로 붙여가지고 됐다. 자 다시 붙여주겠어. 어떻게 되어있었다? 이거 이 모양인가? 아 아니야 아니야.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주황색에 닿게 정말 안 나오지. 여기 부분 떨어져 갖고 그래서 좀 다시 붙였어. 접착제 여기 까맣게 이게 공이구나. 이런 거 보인다고 좀 그려봤어. 여기도 치우고. 아 귀찮다. 만들기 세상이랑 색깔 따로 뭐 있을 거 없을까요? 그리고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붙이면 마블링 좀 되지 않을까. 근데 따로 닦이면 좀 뽑히면 할게 없어가지고 여기 틈 사이에 하얀색 좀 신경 쓰인다.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죠 뭐. 이제 얼굴에 안 닿게 되는거죠. 안 닿게 안 돼. 됐어. 한개도 아까 너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좀 많이 뿌려서 좀 더 한개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손에 묻은 것들은 입으로도 막 묻어가지고 여기도 또 묻어내려나? 아유 의심해. 입을 다 보면 마카 뜨는 거 이거 빨면 지워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걸레로 좀 닦고 마무리할게.